하더라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다 똑똑해지는 거 아니지? 다 똑똑하지. 다 똑똑해. 우리 아들. 금기인데. 우리 고양이. 우리 또 뭐 키울까? 햄스터? Fish? 빨리 딴 얘기 하지 마. Clever fish? 그러면 이제 서로에 대해서 서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여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여보는 와이프는 진짜 뭐 이쁘기도 하고 착하고 다 맞는 말인데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진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 여보는 I don't know in Korean. 또 못 들었어? in Russian, if you say real man, 나스타야시 무시나. 이 표현은 여러 가지 담겨 있어. 일단 powerful, wise, responsible, loving, everything. 이 표현 여보한테 다 맞아요. 진짜? 진짜 맞는 And 거지? And then very honest, noble. You have very high standards for yourself. To many things. 자신감이 넘친다고? 기준이 높다고? 기준이 높아요. 갑자기 이 동영상 너무 어색해지는 거 아니야? 너무 serious해져? Greasy? People will think that's too much. Just like talk two of you guys. Just yeah. 알았어. Let's finish it. 또 요번은 뭐 없어? 서로 부모 점수 좀 재밌을 것 같아. 점수. 싸우지 않기야. 지금 남편 아내 말고 진짜 부모. 그러니까 엄마 아빠. 응, 엄마 아빠. 동이한테. 동이한테. 이거는 90점. 아, 100 점에? 아. 천 점. 농담이야. 100점. 점 만점에 90점이야. 아, 나 100점 아니야. 나 90점이야. 뭐냐면 아니, 그리고 왜 10점이 남았냐면 아직 우리 동이를 키우기 위한 시간이 아직 많이 있잖아. 이거 눈치 안 봐도 돼. 아니야, 진짜. 동이. 진짜 90점이야? 아, 그 80. 아, 90이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아니야, 90이야. 여보, 90이야. 그리고 이제 동이를 키우기 위한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잖아. 근데 이 10점을 이제 키우면서 조금씩 채워나갈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해. 확실해. 더 굳이 설명 안 해도 돼. 아니, 그냥 80점? 오케이. 아니야, 90이라고. 아니, 그냥 설명해주고 싶었어. 왜 10점이 남았는지. 왜냐면 동이 이제 8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어렵다. 나는 너무 높은 점수 받았으니까 다시 생각해야지. 부담스러워? 아니, 다시 생각하지 말고 솔직한 마음을 말해봐. 이거 진짜 진실 게임이잖아. 알았어, 여보의 점수 그래서 80하고 90 사이? 아, 그게 어딨어. 80 아니면 90이지. 아니면 85를 하든가. 알았어, 85. 알았어, 15점 어디 갔어? 그리고 이제 동이를 키우기 위한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잖아. 근데 이 10점을 이제 키우면서 조금씩 채워나갈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해. 아니야, 80. 20점 어디 갔어? 일단 나 내 마음에 아빠가 조금 have to be kind of tough, rough. 아니, 8개월밖에 안 됐어. Kind of don't worry too much and then kind of raise son like real man, like I said. But you were still kind of worry a lot. And this is because I know this is because our first child. And then we still don't know much. 내가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면 우리 동이 벌써 여기 다 멍들었어. 아니야. 그리고 of course it will be later. I expect you to play and teach our son some things I can't. Like as a father, as a man. 근데 이거는 지금 아직 모르니까 알아서 85점. 아우, 자꾸 바꿔. 확실히 80점이야, 85점이야, 90점이야. 지금 이제 확실히. 아, 90점. 90점. 놀리는 거지. 5점을 받았는지 알아? 어제 때문에. 어젯밤 때문에. 어젯밤에 동이 새벽 1시에 깼는데 남편 이렇게 동이 안아주고 이렇게 흔들면서 재웠는데 일단 이렇게 동이 안아주면서 소파에 잤대. 3시까지. 그리고 6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했지. 아니야, 그러면 이거 95점. 하지마, 이거 용기하지마.
여보 지금 나 놀리 나 지금 나 놀리는 거지. 글라샤도 놀랬어. 나도 놀랬어. 여보 자꾸 나한테 85, 90, 95. 알았어 95. 그래서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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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일 화가 났을 때 언제였어? 이 순간. 제일 화가 났을 때? 응, 제일 화가 났을 때. 너무 많았지. 아니 나는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분명히 7년 동안 만나면서 뭐 우리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화도 많이 났는데 지금 갑자기 여보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생각이 잘 안 나. 뭔가 화가 많이 났을 때. 여보한테 화가 많이 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여보는? 이 순간. 맞네.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네. 너무 많았어. 너무 많았어? 아마 제일 화가 났을 때 당연하지. 우리 데이트, 연애. 연애했을 때, 결혼하기 전에. 왜? 그때 장고리 연애했으니까 그거 주고 많았지. 근데 알았어. 결혼하고 나서. 아! 기억났어. 아니야. 나 친구 집에 가기로 했는데 남편한테 미리 얘기해주고 내가 그날 차를 쓴다. 그래서 나 친구 갈 때 빵도 구워주고 많이 기대했는데 내가 딱 친구 가야 되는 날에 남편 차키 갖고 출근했어. 그래서 옷 다 입고 통이도 입히고 다 준비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옷 차키 없다. 그때 그 순간에 진짜 화났어? 아 그래도 내가 바로 전화해주고 킥으로 보내줬잖아. 근데 여보가 잘 했는데 일단 최근에 제일 기억에 남은 거 이거야. 근데 그게 진짜 제일 화난 거면 나 되게 착한 사람이네. 그치 여보가 여보 너무 너무 잘해. 자주 작은 것 때문에 가끔 뭐 화나는 것보다 그냥 짜증 날 수도 있어. 많이 어? 내가. 근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루하루 짜증내면서 그게 화를 내진 않아. 여보 짜증낼 게 뭐 있어? 많지. 뭐 말해봐. 여보가 퇴근하고 옷 이렇게 벗고 그냥 바닥에 던지는 거. 그런데 너 언제 바닥에 던져? 맨날? 거의?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면 여보가 샤워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바닥 열심히 청소한 깨끗한 바닥 머리 말리고 그 다음에 머리가 쫙 많지. 아니면 이보가 설거지다 했는데 내가 항상 맨날 마무리는 안 해. 조금씩 나를 위해 남겨. 음식물 쓰레기 그릇 몇 개 그냥 식탁 닦기. 나 되게 착하지 않아 진짜 그치? 맞아요. 그러면 나를 조금씩 짜증 내게 하고 다음에 크게 화를 안 내. 그치? 아니면 몰라? 미안해 여보 짜증 많이 났어? 아니야. 나 앞으로 안 할게 그렇게. 미안해 아니야. 용서해줘. 그냥 재밌어. 아니야 용서해줘 여보. 용서해줄 거야? 확실히 여보보다 내가 또 여보를 짜증나게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아니야. 그런 작은 거 많겠지? 근데 난 사실 기억이 잘 안 나.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다행이다. 기억이 잘 안 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다행이다. 기억이 잘 안 나. 그냥 우리가 완벽한 부부는 가지는 절대. 완벽한 부부가 어디 있어? 다 맞춰가는 거지. 맞지. 다 노력해야지. 아, 너무 길어졌다. 오늘은 여기까지. 맞아. 근데 영상 끝나고 그냥 조금 더 하자. 나 좋아. 잘 마시면서. 혹시 저희에 대해서 궁금하신 뭐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제 커플이나 국제 부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Or just anything. 아니면 anything. 와이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